네, 재산권을 넘어왔죠. 자, 재산권의 의미. 재산권 의미는 자, 사적 유용성 그리고 원칙적 처분권. 그에 내포하는 재산 가치는 구체적 권리다. 자, 구체적 권리예요. 재산권은 구체적 권리다. 그러다 보니 이제 단순한 기대 이익이나 경제적 기회 활용 이런 거는 이제 재산권에 포함 안 되죠. 그 재산에. 자,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다음. 자, 예비군 훈련 시 여비. 자, 일시 수익 등의 재산권에 포함되는지. 자, 예비군 훈련 여비 일시 수익 재산권에 포함 안 된다고 봤죠? 자, 예비군 대원이 자, 식비, 여비 등을 스스로 지출하는 거. 자, 경제적 부담은 재산권 범위 포함 안 된다. 자, 일시 수익 같은 자, 기회 비용. 자, 경제적 기회에 불과하다고 봤죠? 자, 그래서 재산권 포함되지 않는다. 자, 예비군 훈련 여비 일시 수익 재산권 포함 아니다. 자, 사회법상 지위가 자, 재산권 보호 대상인지. 자, 국가가 자, 일방적 급부를 하는 경우, 자, 공공 부조 같은 경우, 공적 부조는 자, 재산권 보호 대상이 아니고요. 자, 수급자가 자, 급부, 수급자의 급부에 기여할 것, 자, 기여를 해야 재산권 보호 대상이 되는 거죠. 자, 사회 부조와 같이 자, 국가 일방적인 급부, 재산권 보호 대상 아니고, 자, 자신의 급부에 대한 자, 등가물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나여, 자, 사법상 재산권과 유사한 정도로 공법상 권리가 인정된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고시가 자, 사업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지 자, 최저임금 인상하는 내용의 고시는 자, 근로기 지급하여야 할 임금 증가, 생산성 저하, 이윤감소 등 사업적인 불이익을 겪게 할 우려가 있긴 하죠. 자, 그러나 자, 기업 활동의 사실적 법적 여건에 관한 것이다. 자, 그래서 재산권 제한을 하지 않는다. 자,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죠. 자,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고시 사업자 재산권 제한하지 않는다. 사망 일시급이 재산권에 포함되는지 포함 안 된다고 했죠. 자, 국민연금법상 자, 유족연금 자, 또는 반환일시금 자, 이거는 재산권에 포함되죠. 자, 사망 일시금은 사회보장적 급여에 해당할 뿐 자, 재산권에 보장 대상은 아니라고 봤어요. 자, 사망 일시금은 장제 보장적 네, 그런 보상적 성격의 자, 일시금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유족연금 자, 연금수급권과 달리 자, 이거는 구조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사망이식은 재산권 포함되지 않는다. 자, 건강보험 수급권이 자, 재산권의 보호 범위에 속하는지 자, 긍정된다. 자, 건강보험 수급권은 자,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자, 반대급부 성격을 가진다. 자, 그러므로 재산권 보호 범위에 속한다. 자, 의료급여 수급권이 재산권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지 자, 의료급여 수급권은 공공부조다. 자, 공공부조는 개인의 노력과 금전적 기여를 통한 취득된 재산권이 아니죠. 네, 수급자의 기여가 없다고 보죠. 자, 공공부조는 순수하게 사회 정책적 목적으로 주어지는 권리니까 자, 이거는 재산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자,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 이게 재산권의 보호 대상인지 자, 보호 대상이 안 되죠. 자,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다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다. 그래서 재산권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그랬죠? 세금 우대 조치에 따라 그 법률이 이제 폐지된 경우인데, 자, 그런 비과세에 대한 이제 기대이익이죠. 이건 순수한 기대이익이다. 단순한 기대이익이니까 재산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공무원 연금 수급권이 자, 재산권이냐? 자, 인정했죠? 자, 공무원 연금은 자, 기여금 납부를 통해 자, 공무원 자신도 재원의 형성에 일부 기여한다는 점에서 자, 후불 임금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 이제 공무원 연금 수급권은 자, 사회 보장 수급권 성격과 재산권 성격을 자, 동시에 가지고 있다. 재발 제한 구역 지정 당시 상태로 자, 토지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자, 있는 경우죠. 사회적 제약 범주 내인지. 자, 지정 선지 단체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네, 이거는 사회적 제약 범주 내로 왔어요. 자, 지정 선지 상태대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이상 자, 재산권 내지 않은 사회적 제약의 범주 내이다. 자, 지정 선지 상태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면 이제 사회적 제약 범주를 넘는 게 되겠죠. 개발 제한 구역으로 인한 자, 지가의 하락. 자,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하는지. 자, 지가의 하락은 자, 토지 소유자가 감수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한다. 네, 그렇게 봤고요. 자, 장래 토지 이용의 기대 가능성, 자, 지가 상승의 기회, 자, 이거 재산권 보호 대상인지, 자, 단순한 기대나 또 지가 상승의 기회, 경제적 기회 이런 거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죠. 자, 지정 당시의 상태대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이상, 자, 기대 가능성, 자, 지가 상승 기회 이런 건 재산권 보호
아니다. 자, 문화재 은닉을 금지하는 것이 자, 재산권 행사, 사회적 제약 범주 내인지. 자, 범주 내라고 봤어요. 자, 문화재 사용 수익 처분에 있어 자, 고의로 문화재 효용을 해야 하는 은닉 금지, 음지 끝낸 거지.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 네, 문화재 효용을, 자, 문화재니까 문화재 맞춰서, 그래, 맞춰서 사용하라는 거고요. 뭐, 나머지 사용 수익 처분에 있어서 그 이외에 사용 수익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죠. 그래서 자,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어요. 자, 재산권 내용 정할 입법적 권한에, 자, 과거 취득한 법적지, 새로이 형성할 권한이 있는지, 네, 긍정했죠. 자, 재산권 내용관계를 정할 입법자의 권한은 자, 장래에 발생할 사실관계 적용돼 네, 그거 새로운 권리를 형성하고 그 내용을 규정할 권한뿐만 아니라 자, 과거의 법에 의해 취득한 구체적인 법적 지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새로 형성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 네. 이 앞서서 본 것처럼 뭐 친일재산 기속재량처럼 좀 소급해서 입법을 할 수도 있죠. 과거에 취득한 구체적인 법적 지위에 대해서도 좀 재산권 제한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과거 취득과 법적지에서 새로 형성할 권한이 있다, 입법자에게. 소급 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가 자, 헌법에 있다, 헌법 명문으로 있다. 자, 소급 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 헌법에 규정을 두고 있다. 자, 당연히 뭐 법치국가의 원리에서 파생되는 소급 입법 근처에 의해서도 당연히 인정되겠죠. 재산권 제약이 자,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경우 자, 보상 규정을 두어야 되는지 자, 보상을 두어야겠죠. 사회적 제약 한계를 넘는 경우엔 자,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수인해야 하는 자,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경우 자, 입법자는 자, 비리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자, 가혹한 부담이 발생한 예외적일 때 이를 완화하거나 조정하는 자, 보상 규정을 두어야 한다. 자, 이런 보상 규정을 두어야 비리성을 회복할 수 있다. 자, 재산권 제약의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인지에 대한 이제 판단은 자, 비례 원칙 합치 여부라야죠. 자,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자, 비례업체에 합치하는 것이라면 자,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고 자, 그 제약이 비례업체에 반하는 경우에는 자,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을 때는 이렇게 완화하거나 조정하는 보상적 규정을 두어야 한다. 자, 그런 판례 서시였어요. 자, 재산권에 대한 이제 가혹한 부담의 조정 이 방법이 자, 금전적 보상이 한정되는지 한정되지 않죠. 예, 가혹한 부담의 조정이나 목적을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 반드시 금전적 보상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자, 입법자에게는 광범위한 형성제가 부여된다. 저 금전적 보상이 한정되지 않고 네,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있다. 직무 관련 없이 자, 직무 관련 없이 자, 근무 이상의 형 받은 공무원 자, 퇴직급여 감면하는 거 자, 재산권 침해인지 자, 재산권 침해한다고 봤어요. 자, 직무와 관련 없는 것, 그런 범죄도, 자, 가실범의 경우에도, 금고 이상 형 받기만 하면, 이제 퇴직금을 감액하는 것, 재산권 침해죠. 자, 공무원, 재직 중인 사유는, 이제 금고 이상의 형, 자, 퇴직급여, 퇴직수당 감액. 자, 일률적, 자, 필요적으로 퇴직금을 감액한다. 저, 범죄 여부, 이제 직무상 이제 관련 없는 범죄도 상관없이 재산권을 침해한다. 자, 입법 목적은 이제 공무원이 이제 직무상 의무 위반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제 과실범 같은 경우는 이제 상관없잖아요. 그런 범죄는 이제 자기 잘못도 아니고 이제 과실로 일어난 거니까 이제 이런 목적과는 이제 맞지 않는다 해서 자, 네, 재산권 침해한다고 본 거죠. 자, 근데 자, 직무 없는 관련 없는 범죄 고의범. 자, 고의범은 퇴직금 감면 재산권 침해인지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이건 또 야, 앞서 봤던 그 지문에서 그 판례에서. 헌재가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했는데 자, 개정 법률에서 이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랄지라도 고의범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퇴직급여 감액하게 했어요. 자, 그거는 이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죠. 자, 고의범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무원의 법령 준수 의무, 자, 청령 의무, 품위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수 있으니까 자, 가시범과 달리 자, 고의범은 직무 관련 없는 범죄라도 자, 퇴직급여 감액할 수 있다고 했어요. 특별사면 복권을 받은 경우 자, 퇴직급여 계속 감액할 수 있는 것이 재산권 침해인지 자, 재산권 침해 안 한다고 봤죠? 특별사면 복권 자, 퇴직급여 계속 감액할 수 있는 거. 자, 특별사면 복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기존의 이거 범죄 사실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죠? 그냥 형성고 효력만 상출되는 거라서 자, 범죄 사실 자체에 있던 거니까 이제 감액하여 지급하여 계속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재산권 침해한다고 볼수 없다라고 했어요. 재산권 내용을 형성하는
자, 사회적 제약에 대한 자, 비례원칙 심사의 강도는 어떠냐? 자, 완화된 심사한다. 자, 재산권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 자, 광범한 입법 재량을 가지고 있다. 입법자는 자, 형 사회적 제약에 자, 비례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자, 이미 형성된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 이건 다르죠. 자, 이미 형성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미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신뢰도 있고 하니까 이거를 이제 제한할 때는 좀 엄격하게 심사를 해야겠죠. 자, 이에 비해서는 이제 보다 완화된 기준에 의하여 심사한다. 자, 재산권 내용을 형성할 때 형성하는 법률 입법을 할 때는 이제 완화된 기준에 의해 이게 심사해야 된다. 자, 퇴직 공무원이 자,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했어요. 이제 연금 전액을 정지하는 것. 자, 전액 정지. 자, 재산권 침해한다. 자, 재산권 침해로 봤죠. 자, 선출직 공무원이 자, 받게 되는 보수가 기존의 연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전액 지급을 정지하는 것. 이건 재산권 침해한다. 자, 지방의원이 월정수단이 얼마 안 되는데 자, 선출직 공무원 됐다고 연금 전액 일부도 아니고 전액을 지급하기로 한 건 이제 자, 과도하게 제한한 거다 봤죠.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는데도 네, 일부만 지급을 정지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퇴직 공무원, 선출직 공무원 시민 시 연금 전액 정지하는 거 재산권 침해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자, 연장한 개정법을 자,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 적용되도록 한 거 자, 이게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을 자, 기존에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어요. 이 늘린 개정 시행되는, 갱신되는 임대차, 자, 새로 체결되는 네, 임대차 계약이 아니라 이제 그 전에 있던 계약이라도 갱신되는 임대차에도 적용하도록 했어요. 자, 이것이 이제 소급 입법 금지 원칙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죠. 계속 이제 갱신, 자, 기존에 5년에 있어서 5년 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이제 부진정 소급 입법이라 소급 입법 근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자, 이거는 부진정 소급 입법. 자, 부진정 소급이다. 그러니까 이제 13조 2항에 소급 입법 근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자, 개정법 조항에 적용되는 경우에도 자,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할세 행사 요구할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 10년을 초과 제한하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고 자, 이 입법 목적도 또 임차인 영업을 이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거였죠. 너무 짧게 하니까 임대인이 이제 계약 기간 만료되면 나가라고 하는데 또 상가는 또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처음에 초기 비용 많이 투자하는데 그거 또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년을 늘린 거다. 자, 그렇게 이제 따지고 보면 이제 신뢰 보호원칙 위배되어 임대인 재산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이렇게 판시했죠. 자, 헌법 23조 3항 자, 공용 수용에 관한 규정인데요. 자, 정당한 보상 이란 자, 객관적 재산 거체 자, 완전 보상을 의미한다. 자, 헌법이 규정한 자, 정당한 보상이란 자, 원칙적으로 피수용 재산의 객관적 재산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이다. 자, 완전 보상. 자, 완전 보상입니다. 완전 보상제야. 헌법 재판제의 태도. 자,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이다. 자, 공공 필요 요건 중 공익성은 자, 공공 복리보다 좁은 개념인지 자, 긍정 자, 공공복리가 더 넓은 개념이다, 공익성보다. 자, 공공필요의 요건 중, 자, 공익성. 자, 공공필요, 이거 공용수용에서는 이제 재산권, 네, 제한이 심한, 중대한 제한이죠, 공공수용이. 네, 그래서 공익성 판단할 때, 자, 공공보다 좁게, 그냥, 예, 좁게 봐야 좀 더 재산권 보장에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자, 23조 사항에서, 자, 규정된, 자, 공공필요 요건, 자, 공익성은, 자, 공공복리보다 좁은 개념이다. 자, 좁은. 자, 넓은으로 틀린 지문으로 많이 나왔어요. 자, 공공분위보다 좁은 개념이다. 자, 골프장 건설. 자, 공용수용 관련 수용 문제입니다. 자, 각 군수는 자, 지역 개발 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자, 골프장 리조트 센터 사업 시행자로 주식회사, 자, 주식회사을 지정해 고시했습니다. 자, 을 사업 시에 필요한 토지 취득을 위해서 이제 지방 토지 수용에 수용 재결을 신청하고 수용 재결을 하였다. 자, 공용 수용의 요건, 자, 공익적 필요, 자, 법률 근거 있어야 되고, 자,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되죠. 자, 공용 수용 요건, 공익적 필요, 전륜 근거, 정당한 보상. 자, 공용 수용은, 자, 23조 3항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자, 재산권을 이제 강제적으로 취득해야 할, 자, 공익적 필요성, 그리고 법률에 의거할 것, 자,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것, 이걸 모두 갖춰야 한다. 자, 공용 수용 시, 자, 사업 인정권자도 공공성 판단할 수 있는지. 자, 긍정. 자, 공정 판단할 수 있죠. 사업 인정권자도. 자,
1차 첫 번째는 이제 입법시 공익사업에 대해서 이제 법률에 정하게 되고, 자, 그 정한 게또 그건 기준이죠. 하나의 기준이고,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2차 사업 인정할 때 다시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공용 수용에서 공공성확보는, 자, 1차적으로는 입법자가, 자, 입법을 할때 일반적으로 당해 사업이 수익이 가능할 건 공공성이 가능할 걸 판단하고, 자, 일반적으로 판단하는 거고, 자,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일반적이고, 자, 사업 인정 것자가, 자, 개별적 구체적으로 당해 사업이다 사업 인정할 때 저쪽 공공성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자, 1차적으로 입법자가 하는 게 끝나고, 자, 2차 사업 인정권자는 할수 없는 게 아니고, 자, 공공성 판단할 수 있다. 자, 고급 골프장이에요. 고급 골프장을 위한 민간 개발자의 토지 수용. 자, 민간 개발자 토지 수용. 자, 2기 3도 사망 2배 되는지. 자, 골프장. 자, 일반적인 국민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거죠. 자,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공익성, 공익이 공익 사업으로 좀 보기 힘든다고 봤어요. 자, 근데 위배 된다고 봤죠. 그래서. 자, 골프장, 자, 고급 리조트 건설, 자, 토지 수용은, 자, 네, 이 정도의 공익, 자, 자, 지역 경제 활성화는 부수적인 공익일 뿐이고, 자, 부수적인 공익이다. 자, 주민들이 침해받는 기본권에 비해 그 기본권을 정당화할 정도로 우월하다고 볼수 없다. 자, 공공 필요에 의한 수용에 하상한다고 볼수 없다. 네, 고급 골프장, 고급 리조트. 자, 일반적인 국민이, 대중이 이용하기엔 시설이 좀 아니죠, 이런 건. 그러다 보니 이제 공익성, 네, 많이 우월하다고 볼도 없다고 봤어요. 토지 보상액을, 자,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하는 거, 자, 정당한 보상이냐, 자, 정당한 보상을 봤죠. 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한 보상액 선정하는 거, 정당 보상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자, 공시지가 표준지를 따라서 이제 공시지가를 정하는 건데요. 표준지 산정에 있어서도 원래 토지와 지금, 네, 보상받을 토지와 표준지가 이제 연관이 있다고 봤고, 이제 뭐 네, 물가 상승 이런 거다 반영이 되니까, 네, 공시지가 기준으로 이제 보상액 산정하는 것도, 자, 정당 보상이라고 봤어요. 자, 민간 기업도, 자, 수용 주체가 될수 있는지, 네, 민간 수용 주체 될수 있다. 자, 23조 3항은 재산권 수용 주체를 한정하지 않고 있다. 자, 그러므로 수용 주체를, 자, 국가도 공적기관을 한정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다. 네. 자, 수용의 주체가 국가도 한정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민간 기업이 허용될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 헌법이라는 규범 자체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이 없다. 네. 자, 수용의 주체가 국가지, 아니면 민간 기업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용 수용 대상이 되느냐, 공용 수용의 이제 요건을 갖췄냐, 그게 제 본질이다라고 본 거죠. 제 수용 주체라기보다는. 자, 수용 주체가, 자, 민간 기업인 경우 공공 필요성 갖춘 것인지. 자, 긍정. 같은 문제죠. 수용 주체, 민간 기업. 자, 공공 필요성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네, 민간 기업의 이유만으로 공공 필요성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수 없다. 자, 농지 재산권이에요. 농지 재산권 제한에 대한 심사 강도. 자, 일반 토지보다 완화되는지. 자, 농지 재산권은, 자, 사회성, 공공성이 크다. 자, 그러다 보니 다른 토지보다, 네, 완화돼서 심사를 해야 되겠죠.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자, 일반 재산보다 또 토지, 일반 토지. 토지 재산은 또 제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자, 그중에서도 농지. 농지는 또 사회성, 공공성이 엄청 크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더 많이 더 제한할 수도 있고, 더 완화된 이제 심사를 하게 되죠. 자, 농지의 사회성, 공공성. 자, 일반적인 토지 경우보다 더 강하다. 자, 그러다 보니 농지재산권 제한하는 입법에 대한 헌법 심사의 강도는 다 다른 토지권보다 완화된다. 자, 동물에 대한 재산권. 동물 재산권에서 하는 경우, 자, 입법제량. 자, 사회적 연관성이 크죠, 동물도. 자, 그러다 보니 일반 물건보다는 동물이 더 사회적 연관성이 크다. 넓게 인정되니까 여기도 농지처럼 또 완화된 심사를 해야 된다. 자, 동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사회적 연관성, 사회적 기능이 매우 크다. 자, 이를 제외하는 경우 입법적인 범위는 넓게 인정함이 타당하다. 자, 다른 일반 물건에보다 동물 더 크죠. 사회적 연관성 크다. 반대급부 없는 경우 상업용 음반을, 자, 공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산권 침해인지. 자, 반대급부 안 받는 경우 이제 상업용 음반이어도 무료로 이제 틀수 있게 하는 그 조항이 있어요. 자,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 음반 상업용 목적이라도 영상사 정보를, 자, 공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재산권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봤어요. 자, 밑에 하위 규정으로 이제 예외를 좀 많이 뒀죠. 그래서 이거, 네, 영업소 같은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또 저작재산권 보호해주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다. 자, 그런 걸 봤을 때 재산권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조세의 부과징수도 조세 재산권 제한인지. 자, 납세 의무가 있잖아요. 납세 의무 오히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재산권 제한을 볼수 있느냐 했는데, 자, 조세 부과징수도 결국 저 이용순 처분권의 사유재산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된 경우 재산권 침해가 될수 있다. 자, 그러므로 조세 관련 법률에도 과잉의장칙이 적용된다. 자, 그쵸. 납세 의무에 기초한 거니까, 자, 원칙으로는 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기도. 침해는 아니지만, 아니지만, 이제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재산권 침해가 될수 있다. 결국 조세 부과징수도 재산권을 제한한다. 자, 실질적 혼인관계 없던 이혼 배우자. 자, 영금수급권 인정. 자, 재산권 침해. 재산권 침해다. 자,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던 이혼 배우자. 영금수급권 인정하는 게 재산권 침해다. 자, 영금수급권은 기여를 해야 있어야 이제 인정받는 거죠. 수급자의 기여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 혼인관계 없던 이혼 배우자는 그 혼인관계에서 기여가 없었다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영금수급권 인정할 수 없다.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자, 여기 있죠. 자, 연금형세에 기여가 없는 이혼 배우자, 자, 수급권 인정하는 거, 재산권 침해다. 자, 토지보상법상 환매권 발생 기간을 예외 없이 10년, 재산권 침해한다. 자, 환매권 발생 기간을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로 제한한 거. 자, 취득일로부터 10년 넘어가서 이제 공인사업이 폐지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도 환매권이 이제 사라졌어요. 배제되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라고 본 거예요. 자, 환매권 발생 자체를 정하는 거에 있어서 자, 사실상 환매권을 배제하는 결과. 그렇죠. 취득일로부터 10년이 넘어가서 공인사업이 폐지되는 경우에도 이제 환매권 행사할 수 없으니까 아예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자, 그러므로 재산권 침해다.